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하여 국민 청원한 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아래 영문 파일 링크 핸드폰에서 카톡 로그인 후 동의합니다. 클릭하여 주십시오. 당시 남편을 담당했던 의사 공공 본인이 인정하였던 약물과 다 처방으로 인한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관해 저와 제 딸이 겪었던 일을 밝히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 딸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당시 남편을 담당했던 의사 공공 본인이 인정하였던 약물과 다 처방으로 인한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관해 저와 제 딸이 겪었던 일을 밝히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 딸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2014년 6월 2일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정상이셨으나 얼마 후 감기 증세가 있어 치료 과정에서 양산에 소재한 병원에서 검사받은 후 식도암 판정을 받아 같은 해 7월 9일 입원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들 중 큰 오빠는 외국에서 근무, 둘째 오빠는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어머니와 본인인 제 환자의 딸과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고 건강검진 결과 모든 것이 정상이었기에 갑자기 편찮으시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2014년 7월 16일로 수술 일정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담당 의사의 개인적인 사정과 다른 수술 일정으로 인해 수술이 3번이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술이 연기됨에 따라 아버지는 수술에 대한 부담과 불안함을 느끼셨고 이로 인해 수술을 받기 아주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상의 끝에 수술 대신 방사선 등 항암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치료를 진행하면서 서서히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치료 시작 후에는 음식도 잘 드시고 시간 날 때마다 병원을 걸어 다니시며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과도한 수면제 아티반, 페리돌 처방으로 인한 사망 당시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약물과 다 사고임을 인정함. 아버지가 식도암이셨기에 음식 섭취 대신 영양제를 맞았었고 밤에 잠을 잘 깨셨기에 당시 담당 의사가 처방한 대로 2014년 10월 18일부터 가루약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고 가슴에 패치 오피오이드 성분 대마 성분의 마약류를 맞고 계셨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실 때 간호사는 물론 병실 청소를 해주시는 분께도 인사하고 병원 내 베이커리 직원들과도 매일같이 인사하며 지내실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기에 사망 당일 또한 평소처럼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의사가 환자가 좀 더 편히 숙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10월 28일 밤 10시경 처방대로 간호사가 아티반과 페리돌을 함께 아버지께 투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께서 새벽 1시가 좀 넘어 다급히 전화가 와서 갑자기 아버지가 호흡이 거칠어졌고 간호사가 응급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가보니 간호사들과 당직 의사가 아버지를 둘러싸고 식염수로 위 세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 당시 담당 간호사 공공가 약물 과다로 위 세척을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전화받기 전부터 도착한 그 후로도 아버지는 팔다리를 압박당한 채 위 세척을 당하셨고 괴로움에 몸부림치시다 그날 새벽 2014년 10월 29일 새벽 4시 15분경 사망하셨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평소처럼 잘 계신 다였는데 아티반과 페리돌 처방을 받고 불과 몇 시간 후 사망하셨습니다. 아티반과 페리돌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처방하여야 한다 하는데 과도하게 처방하여 그 부작용인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담당 의사가 병실로 찾아와 환자에게 약을 좀 과하게 써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어머니께 떨면서 말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몇 시간만 애 환자가 사망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며칠 전부터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셨거나
환자 가족들에게 알려 준비를 하게 하는 것. 이 상식적인 것일 텐데 평소와 같이 아버지께서 주무시려 한다고 엄마와 통화하였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아버지께서는 약물 과다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의문의 의료 기록. 그런데 그 당시 어머니와 제가 똑똑히 목격했던 아버지가 고통에 몸부림치는데도 계속 감행했던 위세척 등의 사실이 의료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질의하였지만 환자 사망 전 저희가 지켜보았던 위세척 부분의 기록이 사라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답을 끝내 듣지 못하였습니다. 환자 사망 후 병원 측 과의사의 석연치 않고 이해 안 되는 해명과 행동들. 의사의 말로는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하는데 폐렴 환자의 경우 더욱이 그 약 오피오이드, 아티반, 페리돌을 함께 처방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료 소비자 연맹의 소견 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라는 앞뒤 맞지 않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망 후 당시 담당 간호사 부서로 가서 의료 기록지를 출력하러 가니 간호사가 다급히 어디로 온가 전화를 하더니 당장은 출력해 줄 수 없으니 두 시간 후에 오라 하였습니다. 두 시간 후에 다시 찾으러 가니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말하였으면 준비하였을 터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경찰 조사 고소인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녹음, 편파적인 조사. 가족들 모두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의 컨디션도 좋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여 2014년 11월 13일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 후 경찰 조사를 한다고 2014년 11월 24일 담당 수사관 공공 이 어머니를 불러놓고는 소리를 치며 자신의 폰을 꺼내고 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으니 묻는 말에만 답하라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을 치르고 아픔을 겪은 후라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는데도 수사관은 계속 윽박지르며 자신의 폰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녹음하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다시 수사관이 2014년 12월 26일 호출하여 어머니께서 조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도 어머니께 다짜고짜 왜 암 환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엄연히 고소장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이유를 들어가며 고소인 어머니를 윽박지르며 자신의 폰으로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렇게 녹음하는 것 같이 피고인에게도 녹음하셨느냐? 라고 물으니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서 진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수사관의 태도가 이상하여 알아보니 절대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개인 폰으로 녹음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하였는데 더 억울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수사관 이 무엇을 하기 위해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 녹음을 했을까요? 그 후 경찰에서 기소로 올린다고 전화가 왔으나 며칠이 지나 갑자기 불기소로 올렸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분명 기소로 올려진다 하였는데 갑자기 바뀐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아 2015년 1월 9일 담당 검사를 찾아가니 조사가 새로 이루어질 거라 하며 고소인이 요청한 대질신문도 이루어질 테니 기다려라 하였지만 아무리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후 기다려도 아무 연락이 없어 12월 7일 찾아가니 담당 검사는 만날 수 없었고 재수사를 할 테니 가서 기다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후 단 한 번도 검사가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고 제대로 진술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16개월의 시간만 보낸 후 담당 검사 공공가 인사 이동하면서 2016년 3월 31일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버렸습니다. 담당 검사의 막말 언행. 너무 억울하여 어머니께서 2016년 4월 6일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고 찾아가 3시간을 넘게 기다린 후 만난 당시 이 사건을 새롭게 담당한 검사 공공가 자신의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차피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하느냐 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귀를 의심할 정도의 막말들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무조건 무혐의 처리를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 후 항소를 하였고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수사관을 만나니 초동수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항고 또한 초동수사의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아쉽고 억울함이 컸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세상에 알리고 싶었으나 재판 과정이 너무 길어져 이제야 진실을 알리고 바로잡으려 합니다.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자신의 폰으로 녹음을 하며 윽박지르는 수사는 대체 어느 시대 수사 방법인가요? 그리고 검사는 고소인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16개월의 시간을 흘려보내더니 인사 이동하며 단 한 번의 수사도 고소인의 진술도 없이 무혐의 처리를 내어버리는 게 어느 나라 법일까요? 암 환자의 경우 온 가족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마음 졸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에 암 환자의 생명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자에게 더욱 신중한 처방을 했어야 했습니다. 의료 소비자 연맹에서 나온 결과 그 약을 처방하면 안 된다.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고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수사 결과에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거짓된 진술과 편파적인 조사들, 하지만 진실을 꼭 밝혀야 합니다. 1. 처방받은 약물 투여를 받은 환자가 몇 시간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위세척을 하였던 환자 사망 당일 위세척 기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2. 당시 환자 사망 당직이었던 간호사 공공와 약물 처방한 담당 의사가 본인 공공의 입으로 약물 과다로 사망하였다 하였으나 그 후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당시 담당 의사 공공 말로는 폐렴 증세로 사망하였다 하는데 폐렴 증상이 악화되었던 상태라면 더욱이 그 약물들은 아티반과 페리돌은 더욱이 주의해야 하는 약물이며 잘못 투여 시 분명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소비자 연맹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하여 답변을 하였는데도 이 부분은 참고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3. 병원 측에서 저희 아버지를 담당했던 간호사에게 공공 그 사고 터지고 환자 보호자 측에서 소송할 것 같으니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입단속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병실 담당 청소하시는 분 공공에게 절대 환자 보호자와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불려가 혼이 났다 하였습니다. 그 청소 담당 분은 아버지 사망 당일 아침 일찍 청소하러 오셔서 병실의 심염수통들과 바닥에 흥건한 식염수를 보았고 물기를 닦고 청소하였습니다. 간호사와 청소부가 직접 말한 내용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 사고 후 저희 아버지를 담당하였던 의사 공공은 얼마 후 그 병원을 나갔다 하였습니다. 5. 고소 후 검찰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 공공 이 고소인을 윽박지르며 수사관 개인의 폰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전부 녹음하였습니다. 6. 분명 기소로 올려진 다였는데 갑자기 불기소로 되었고 그 당시 담당 검사 공공가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 하였지만 16개월이나 시간을 흘러보낸 후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지 않았고 검사가 인사 이동하면서 불기소로 처리해버렸습니다. 7. 고소인 측이 수사관에게 병원 내 CCTV 기록과 대질신문, 거짓 탐지기, 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사고에서 저희가 직접 보고 들었던 진실은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환자들과 가족들이 당해야만 하는 부당함과 억울함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너무도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겪었기에 꼭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바로잡아서 다시는 이런 일로 고통받는 제2의 피해자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당하게 행해져야 하는 법 앞에서 힘없는 서민들은 또 한 번 억울함과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단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단 하나 진실을 밝히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꼭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